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활천사가 사장 이취임 예배를 기성총회 본부에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유정호 총회장은 활천이 목회자와 성결교회를 살리는 샘으로 영성과 지성의 수준을 높여 우리 교단을 위대한 교단으로 세워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로패 수여에 이어 이번에 이임한 서울 남부교회 정경환 목사는 4년 임기 동안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힘썼다며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8대 사장에 취임한 창원제일교회 최준현 목사는 97년 동안 한국교회와 함께해온 활천은 성결교회와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늘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활천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고 그것은 많은 분들의 도우심 또 함께함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막중한 책임 앞에서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1922년에 창간한 교계 최초 월간지인 활천은 성결교회의 정체성 확립과 문서 선교, 기독교 출판 문화의 개발과 진작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